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못 왔던 태용입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여러분. 머리 왜 바꿨냐고요? 머리 안 바꿨어요. 아마 색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 색이 막 아무래도 탈색 머리에다가 검은색을 했으니까 색이 많이 빠졌나 봐요. 파자마 귀엽죠? 제가 저번에는 뭐냐 그 버블로 한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불이랑 쿠션을 다 샀다고. 그때 같이 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자마가 엄청 토끼가 많잖아요. 토끼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자마를 내가 도영이를 사주려고 샀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두 개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도영이한테 산 걸 가져가서 말하고 왔죠. 네, 이걸 너를 주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내가 쓸게. 태용 오빠 요즘 좋아하는 일본어 노래 있습니까? 많죠. 저는 아이명이라는 분과 라이브 영상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보고 있거든요.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자주 듣는 노래 중 하나가 뭐였더라?
좀 찾고 있는데, 왜 없지? 아, 이거다. 차스, 차스. 차스, 차스. 차스, 차스. 뭔가 이런 밴드 음악 라이브도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이 노래 되게. 가사 이거 번역 보면서 들었었는데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거의 다 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런 라이브도 해보고 싶다. Love is so good, can't understand about me time. 네, 요즘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플리즈 플레이 유어 라이크 갓 백현이 형 밤베 백현 이 노래 끝나고요. 노래는 다섯의 몽이라는 노래입니다. 만우절 장난친 거 있냐고요? 아예 없죠.
만우절이 어제였죠? 만우절날 뭐였지 어제? 어제 새벽 6시까지 게임했어요. 와우 진짜 오늘부터 일찍 자라고요? 그래야죠. 근데 좀 이따 또 약속 있어요. 다시 베란겔로 떠나야 돼요. 아니 어제 형들이랑 게임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사용자 설정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배그 하실래요? 다들 배그 하고 싶나요? 배그 하실 분 스팀으로 들어오세요. 배그 하실 분 스팀으로 들어오세요. I do, I do, I do. 배그 해볼래요? 오 좀비 모드도 있네. 인간 혹은 좀비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아니면은 석궁 모드 하실 분. 석궁 모드 1인칭 개인 소대 전투. 최대 플레이어 100명 할게요. 팀 플레이어 1명. 세션 이름이 뭐지? 제목? 아 오케이 제목? 아 근데 들어오시려나 다들? 스팀 서버거든요? 배틀그라운드요. 아 근데 석궁이니까 다들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나 베개 좀 들고 올게. 이게 이제 새로 산 베개입니다. 장난 아니죠? 석궁 모드 길리 크로싱. 제목 통푸들 모여라. 패스워드 950701. 잠깐만.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해. 여봐 아무도 안 들어와. I know. 아무래도 배그를 하는 우리 총프들은 없구나. 슬프구나. 아 왜 아무도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1대1 하실래요? 저 이거 뭐냐 좀만 기다리면서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불 소개해달라고요? 보이나? 이불? 아, 나 내 방을 다 보여주기 싫어. 안녕하세요. 저희 단둘이 있네요. 지금
100명 있는데 단둘이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채팅도 있네. 채팅도. 하이. 어? 어, 세 분 들어오셨다. 배가 끊었단 말이야? 지금 당장 업데이트해요. 어, 이거 왜 채팅이 안 쳐지냐? 엔터 또는 클릭으로 채팅 활성화. 엔터 또는 클릭으로 채팅 활성화. 100이에요? 내거 100에? 아, 이걸? 아... 뭐예요? 이 베개랑 저 이불을 어떻게 사게 됐냐면은 그 제 친구랑 벚꽃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벚꽃을 보고 내가 이제 친구한테 이제 밥을 사주려고 백화점을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아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이제 입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입점을 하게 되셔서 이제 이 제품들을 팔게 되었는데 그 백화점에 입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제품을 되게 퀄리티도 엄청 좋고 좋은 제품들이니까 막 샀었는데 이게 막 입점을 하려면 막 추첨도 돼야 되고 막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 엄청 막 엄청 에너지 넘치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불 보라 이불들 바꾸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불처럼 저도 쇼핑하고 왔죠. 아주머니랑 같이 춤추면서 네, 내 친구는 그 이제 한국어를 다 못 알아듣는데 막 계속 막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침대는 저는 밝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둡게 해놔요. 항상 이런 와 그냥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이걸 키긴 좀 싫은데 이런 분위기예요. 원래는 이 뒤에 있는 조명은 파란색은 저번에 뭐 찍느라 잠깐 가지 와이파이가 끊긴다고요? LTE로 바꿔봤습니다. 지금 다들 엄청 끊기나 보네. 우리 백을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와서 못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봉구님이랑 철님. 다시 만들어야 되나? 플레이어가 부족해서 시작도 안 돼. 지금도 끊겨요?
아, 이거 공개로 바꿔놔야겠다. 지금도 끊겨요? 아, 이제 안 끊긴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불 구경 잘했죠? 거스톱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이불 다시 안 보여줘요. 이불 다 봤어요? 베개 이불 다 봤나요? 응? 안 봤다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 그리고 지금 댓글에 물고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원래 그 콩쥐랑 팥쥐랑 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팥쥐가 더 검은 친구였고 콩쥐가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약을 발라줬던 친구인데, 어젯밤에 용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다치고 뭐 기생충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콩쥐가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친구들 것도 뺏어 먹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옆에서. 왜냐면 이 친구가 아무래도 아프니까 계속 약욕을 시키고 뭐냐 소금욕도 해주고 계속해서 했는데, 알을 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엉덩이에 알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내가 따로 더 케어를 열심히 해줘야겠다 싶어서 어제랑 엊그저께 거의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그 금붕어 불의병이라고 있어요. 그 불의병이 뭐냐면은, 이제 안에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원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에 가스가 차는 줄 알았었는데, 그냥 그게 가스도 차고 비늘도 물에 점점 뜨고 그래가지고 몸을 못 가누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붕어 휠체어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그 병 플러스 알까지 베게 돼가지고 아예 호흡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용궁으로 떠나가지고 오늘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저기 화단에다가 묻어주고 왔어요. 거의 반년에서 8개월 같이 있었는데, 많이 컸거든요. 원래는 요만했었는데 이만해질 때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아프고 난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계속 하루 종일 봤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나는 근데 엊그저께까지는 되게 기뻤거든요. 왜냐면 와, 알을 뱄구나, 이거 알을 뵈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막 금붕어 알 나는 영상도 계속 보고 했었는데, 네, 또 떠나가지고 묻어주고 왔어요 오늘. 그래도 지금 팥쥐는 잘 있어요. 팥쥐는 잘 있고 피라냐도 잘 있고 합니다. 그 친구들만이라도 더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야죠. 아무래도 먹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먹이도 바꿔보고 좀 애들한테 좋은 영양제도 많이 사고, 진짜 환수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조금씩. 그래서 물 상태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조그만한 물고기들이었으면은 막 이런 막 되게 막 얘가 아파하는 것도 막 되게 보기 힘들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뭔가 이 친구는 너무 엄청 크거든요. 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앞에서 보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 그래서 난 얘가 알을 낳으면은 사실 이게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을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휴, 이제는 근데 저는 또 물고기는 또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못 키울 것 같아요. 사람이 키울 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괜히 데려왔나 봐. 그래서 뭐냐, 오늘은 식물을 사왔어요. 다시 식물 키우려고. 오히려 좀 키우기 쉬운 식물들을 사왔어요. 이런 친구를 사왔습니다. 식물이라도 잘 키우려고요. 친구도 사오고. 이런 것도 사왔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흙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대요. 내가 키우기엔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얘네들을 사왔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데 그냥 이런 데다가 그냥 접시 같은 데다가 그냥 올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네들은 공중에 있는 수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알아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사왔어요. 하나는 도영이 줬어요. 하나는 도영이 사가지고 도영이 방금 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사왔어요. 혹시 저랑 배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팀 서버에서 일반 모드 소대전투 에랑겔로 오시면 됩니다. 총푸들 모여라예요 제목은. 하지 말까? 심심한 재미없는데 너무 안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거 할까? 지금 11분 계시 10분 들어왔거든요. 내가 보기엔 역시 심심하단 말이야.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한 번만 더 만들어 보고 한 번만 더 만들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할게요. 근데 에랑겔에서 하면 너무 크지 않나? 일단 만들어 봐야겠다. 다시 인원수 줄여봐야겠다. 초대전투가 각계전투겠지? 봉구님 고마워요. 캡처 타임 하자고요?
저는 언제나 캡처 타임입니다, 여러분. 뭐냐? 또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맞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아니네. 다시 열 분이네. 또 뭘 사왔었냐면은, 아니, 저, 뭐냐, 저 침대 위에 그 스폰지밥 그거 있잖아요. 스폰지밥. 댓글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 저거 빨간 거 끄고 올게요. 네, 저게 원래 눈에 좋다 그래서도 샀었던 것도 있는데요. 아, 맞다. 뭐 얘기할지? 아, 스폰지밥. 백현이 형한테 연락 왔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기다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백현이 형이 지금 10시간째 기다릴게. 배그 하는 게 아닌 브이앱 하는 겨. 어제 했던 거 너무 재미있어서. 아, 안 돼. 우리 못 해. 이거 사람 너무 없어. 이걸 또 사왔어요. 아이고. 이거 몇 개 사왔냐면 6개 사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냐면은 이거 저번에도 6개인가 샀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샀었거든요. 5개 사왔는데 스폰지밥이 안 나와가지고 다이 샀어요. 뭐 나왔냐면은 막 핑핑이랑 징징이랑 아무튼 뚱이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이 샀는데 여기서 같이 까보고 싶어서 이게 여기 9개 있는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여기 이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갈까? 뒤로 가야 되나? 이 박스를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찍기 싫은데 내 방에 칼이 없어요. 뭘로 하지? 뭘로 뜯지? 뭘로 뜯어야 되나? 최대한 날카로워 보이는 거긴 한데 안 되고 칼 가지러 가기 귀찮은데. 오, 지금 16분 들어왔어요. 2대 15 어때요? 2대 15. 쎈 냄새. 무슨 쎈 냄새. 빨리 까고 싶은데 이거. I do, I do, I do. And I'm being you. I do, I do. 뭐야, 사람들이 꽤나 모였는데? 과연 스폰지밥이 나올 것인가? 스폰지밥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다 뜯어놓고
빠르게 따봐야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뜯을 때 손 조심하세요. 제발 스폰지밥이랑 뚱이 나오게 해주세요. 스폰지밥이랑 뚱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지금 20분? 20분 모이셨거든요. 이것만 하고 시작할게요. 한 판만 합시다. 왜냐면은 지금 100만 분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만 즐길 순 없으니까. 첫 번째 깡. 얘 사이즈가 너무 작다. 느낌이. 어? 잠깐만. 이걸로 뜯어야겠다. 난 안 볼게. 여러분들이 먼저 봐요. 아, 징징이야. 첫 번째 징징이 실패. 싫어해서 미안해. 너도 좋아. 근데 들어가. 똑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 애들 선물로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줘야겠다. 어? 얘는 좀 묵직해요. 어? 묵직한데? 묵직한데요? 오, 이거 그거다. 우와, 대박 색깔. 야, 이거 그거다. 이거다. 히든 두 번째 거. 왜냐면은, 이게 지금, 도금이 돼 있잖아요. 오. 왜냐면 나 이거 핑핑이도 있거든 저번에. 근데 이건 완전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좋다. 이건 따로 빼놔야지. 이거는 따로 여기다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자깡. 얘도 묵직해. 얘도 묵직해. 제발 눈 감고. 뭐예요? 아, 이거 뭐야? 다르게 생겼죠? 앞에 거랑. 핑핑이 잘 가시고. 아직 3개 남았으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스폰지밥이 나오면 좋은데. 아, 얘도 뭔가 핑핑일 것 같아. 핑핑이만 3개야. 하나 둘 셋. 이분 이거 없긴 했는데 이거 이름이 이너맨이었나? 조개맨이었나? 이너맨이었던 것 같아. Mermaid Man. 근데 없는 거니까 이건 없어요. 지금 사람 꽉 찼다. 거의 다 깠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여러분 그거 석궁 모드인 거 아시죠? 근데 모든 무기 다 쓰셔도 돼요. 이제 나 지금 나 끌 거예요.
아 아니지 반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진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 아 마지막이다. 얘도 무게가 핑핑인 것 같다. 아니겠지. 간다. 제발 제발. 아, 아저씨 거기서 왜 나와? 아니 무슨 스폰지밥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나 이거 또 이러면 또 사러 가야 되잖아. 아, 진짜로. 아 진짜 하기 싫다고 뭐. 아 핑핑이만 내기야. 반대 이미 시작하죠. 다 덤벼요. 아 어지럽다 진짜로 진짜로. 몰라 다 싫어 다 싫어졌어. 다 싫어할 거야.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시작이 안 되냐?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 저한테 친구 요청 보내시는데요 제 아이디가 어차피 아니어가지고 안 돼요. 오케이 시작했다. 자 해봅시다. Hi there. (웃음) 지금 모든 게 다 핑핑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 여기 누가 한 사람 엄청 패는데? 이 사람 너무 많이 너무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동참. 어... 그거 저 아니에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그거 나 아니에요. 나 그렇지. 어, 분홍색 님이 나 따라온다.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 따라오지 마요. 여러분 뭐해요? 가운데서 뭐해요? 여러분 컨테이너로 올라가요. 여러분 거기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패션이 참. 아 점점 과격해지는데? 점점 과격해지는데? 때리지 마요. 어, 왜 다 올라온다. 아 때리지 마요. 어, 분홍색 후드 좋아 보입니다. 분홍색 후드 주세요. 시작한다. 어디서 내리냐면은 우리 다 여기 포친키 논밭. 오른쪽 보이죠? 포친키 논밭 여기서 다 내릴게요. 아 이거 팀이 아니라 이거 뭐 못 보는구나. 여러분 다 포친키 논밭에 내리세요. 언제 오는데? 그게 끝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침키 논밭. 아 근데 이거 석고모드가 맞나? 석고만 나오겠지. 포친키 털고 포친키 논밭에서 만나야겠습니다. 오 한 분? 한 분 어디 가요? 한 분 프리모스크 가는데? 아 아니구나 이거 다 우리 팀이구나. 그렇지. 어, 다들 근데 V앱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 한 분 혼자 저기 어디가? 레드팀 어딨어요? 레드팀? 아 레드팀도 내렸구나. 아,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내리는 거부터가 남다른데? 오 잠깐만. 오 바로 쏜다고? 잠깐만 이거 죽으면 살릴 수 있나? 화살통 어디서 다 썼는데? 어디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성광탄 성광탄. 여러분 다들 파밍 끝났죠? 파밍 끝났으면은 프리모스크 오른쪽 논밭으로 모이세요. 전 지금 가 있겠습니다. 지금 16대 4? 어 뭐야?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어디서 잡았어요? 어? 뭐야 어디서 쏘는 거지? 아이 이거 같은 팀 쏘지 맙시다. 오? 저건가? 아닌데? 응? 어디서 넣었어? 누군 거 표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아이 포친키로 뭐야? 뭐? 왜? 어디서 죽어? 응? 우리 팀이 점점 하나씩 사라지는데? 오 다희님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배가하세요. 어딨어요 근데? 어 찾았다. 어 뭐야 같은 팀 아니죠? 어! 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음 끝이야? 죽음 끝이야? 잘하시는데? 내 거 파밍까지 하시는데? 죽었냐고요? 네 죽었어요. 한 분 잡고 죽었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팀 13대 10. 여러분 왜 잘해요? 왜 잘해요? 오, 왜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끝날 때 얘기해줘요. 백현이 형 뮤직비디오 보고 갈게요. 제가 백현이 형하고 뭐냐 밤비 어땠어 하시길래 제가 밤비 딱 틀고 노래 불렀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잘 전달해. 아, 뭐야? 주우러 가면 안 돼, 바이브인가? 주우러 가면 안 돼. 가르는 돼. 이거면 너무 좋아요. 하는 거예요. Girl, you so bad. 이러니까 막 형이 웃었어.
끝났나요? 어? 뭐야? 아 근데 이게 내가 관전이 안 돼. 매치 로고 키 가이드 팀 관리. 아니 이게 내가 관전이 안 되니까 지금 3대 3대 관전이 안 되니까 아, 못 보겠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지금 내가 계속 죽어 있는 것만 보고 있다고. 내가 방을 잘못 만든 탓이겠지 뭐. There was dinnerly and you see how it's there and I'll be by me. Bambi mum, Bambi mummy mum, Bambi mummy mum. 네. 최근에 그 트레인에서 찍었던 거 나왔잖아요. 뭐냐? 산호세에서 찍었던 거. 산호세 공연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아직 생각도 난다. 근데 그때 이제 투어 끝나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또 찍었었었는데. 저한테는 또 되게 추억인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올렸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막 엄청 허락 받았어요. 이거 틀어도 된다고. 사랑빛 친구. 이거 진짜 레전드 영상이다. 이거 진짜 옆으로 눌러 옆으로. 그래서 지금 플랜트 샀다 플랜트 샀다 못쓰기. 드림하이에서 썼던 그 촬영 기술. 아니 이거 댓글 써놓은 아 이거 뭐냐 댓글이랑 자막 써놓은 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짠나 끝나. 잃어봐. 아니 이게 왜 근데 사랑빛 친구야. 너무 웃겨. 이거 아 와, 이거 본다고 허락 받고 왔었으니까. 아 저게 근데 요즘 저의 최애 영상입니다. 재밌어요, 진짜. 누가 1등이에요? DY님이 1등 하셨구나. 잘하시네요. 어디 한번 팀 데스매치 해보실래요? 다들? 진짜? 내가 보여줄게요. 팀 데스매치. 진짜 막판. 이거 하고 가야 돼. 막판 팀 데스매치로 갑시다. 펑크들 모여라. 부트캠프로 하겠습니다. 1인칭 팀전이에요. 우리랑 놀아줘. 아 어떻게 놀아줘요. 어 또 꽉 찼다. 자신 있나요 다들? 아 힘들텐데. 지금 저 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분 8대 8입니다. 8대 8.
영웅을 듣고 싶다고요? 너무 센데? 난 싫어요. 영웅 나는 포르 뜨고 따오 너 땡이야 이건 누케 이건 너무 스토케 어디서부터 락앤 도루 오와 따다따다 그댄 나의 사랑이 오케이 아 뭐야 근데 난 소리를 꺼놨어 여러분들 다들 음악 조심하세요 랩트 랩트 잽잽잽잽 랩트 랩트 댐피시를 다 피하죠? 다 피하죠? 다 피하죠? 근데 같은 띠끼리 쏘면 안 돼요 알죠? 진짜 알죠? 댐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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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도 않죠? 저의 주먹이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아유 아 내가 어지럽다 숨만 줄게요 가시죠 아유 비가 어딨냐 오케이 연사 자 소리 좀 맞춰줄게요 너무 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킬로그에 저만 뜹니다 저만 사플 필요 없어요 사운드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격 그냥 돌격 그렇게 배웠어요 돌격 다 어디갔어 다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그렇게 뭉쳐다닌다고? 여유 보이죠? 그댄 나의 사랑비 아 왜 나 연사 아니야 아 이게 피가 안 보여 아 이거 어렵다 아 M4 헤드샷 허허 여기선 거의 뭐 여러분 보이시죠 오 아파 오 나만 어디지 엘리사 어디에요 엘리사 널 만나러 가 아저 있다 와 총알 없어 아!
저는 헤드슈터, 헤드슈터 여러분. 지금 우리 팀에 3데스 이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돌격입니다. 돌격 여러분, 돌격입니다. 아 우리 시즌이들 귀여워요. 안녕 귀염이. 널 잡으러 가. 어우 어렵다. 귀엽네. 우와. 귀엽네. 와, 나 지금 총알 몇 발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귀엽네. 다들 오픈도슨 모여있네. 다들 너무 귀엽구. 다들 너무 귀엽구. 아 귀엽구. 다들 칠탄을 안 쓰네. 다들 어디 있을까? 오 뭐야 딜리 멋있는데. 오른쪽. 여기 십자가 여기 있다. 아 이겼네요. 이판 이기면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돼? 3판 이승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3 블라인전 돌격 왕. 빰빰빰. 이거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일단 옵상 여기 중앙 먹죠. 중앙 어딨니 귀여미. 여깄네. 귀엽구. 어이구 필. 아 피일이라서 좀 아쉬웠어. 오 뭐야 벡터를 쓰시네. 좀 재미를 아시는 분이네. 어우 이거 반도 못 잡겠다. 28. 안녕하세요. 수류탄 던지려고. 붙어. 아, 내려갔구나. 어디로 갔지? 아, 있다. 헤이. 귀요미, 헤이. 오, 뭐야. 아이, 귀요미. 아이, 귀요미. 귀엽네. 연발로 바꿔야죠. 연발로. 오 뭐야. 나이스. 좋았어요. 서포트 좋았습니다. 초록색님 서포트 좋았어요. 저기 있다. 오른쪽 담벼락. 오른쪽 한번 보고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이쪽 여기 있었어요. 어딨지?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트럼프들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역시 아 태용이 놀아주기 힘드네.
오오오오. 아, 이제 시즌인데 트럼프들이 이제 약간 본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권총으로 안녕하세요. 오 뭐야? 오 잘한데. 귀여워. 일단 아 나 저런 걸 못 맞추겠어. 저 같다 마비. 재밌는데? 어우 세 분이서 쏜다고요? 이렇게? 아 까비 좋았다 방금. 근데 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어, 나 총알 없어. 시체 파밍. 그렇지. 총알 시도 안 보여. 오오 재밌다. 어어 어디야. 아 까비. 저의 컴퓨터 화면이 보고 싶다고요?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다음에 그런 거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화면 보이게 해가지고 방송 한번 하시죠. 와 저건 너무 빡센데? 있었네. 와꾸와꾸님 와꾸와꾸. 우리 5점 남았어요. 4점. 아 바퀴를 내가 먹어야겠다. 바퀴. 호 바퀴 내가 먹었다. 어때요 여러분? 43킬 10어시 8데스. 좋았다. 재밌었다. 아 사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냐 V앱 킨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금요일날 아 오늘 금요일이죠. 아 나 오늘 자꾸 토요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뭐냐 사실 뭐를 얘기하려고 했었냐면은 뭐냐 이제 9시 20분이거든요 네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통요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추억을 드리고자 아 추억이 아니라 재미난 뭔가 재미 요소를 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투어를 봤던 분들은 또 굉장히 반가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밤 12시에 저의 인스타를 체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먹구름대와 동일하게 이렇게 뭐 조금의 티저도 준비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12시에 뭐가 하나 올라간다는 것만 달라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하고 그래서 네 일요일 날 6시랑 12시에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되게 짧게 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좀 더 제가 더 준비된 상태로 더 재미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뭐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제 얘기만 하다 끝냈잖아요. 요즘 V앱이 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더 저에 관한 얘기도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V앱도 또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뭐 또 내가 한번 빨았어. 그래서 되게 냄새가 좋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 그리고 일요일 날 6시하고 12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빠이빠이.